안녕하세요, 두유 여러분. 저는 삼육대학교 제61대 총학생회장 김인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좀 궁금한 점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고생!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명 호호호님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왜 총학 이름이 기상인가요? 라고 질문해주셨는데, 제가 기상으로 이번 61대 총학생의 이름을 정한 이유는 이제 36도 일어나야 한다, 더 발전해보자 라는 이름으로 저희 총학생의 이름을 기상으로 지었습니다. 네, 콩콩이님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올해 체육대회 하나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체육대회는 아무래도 너무 위험해서 서로 땀 흘리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체육대회는 생략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드래곤볼 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첨보 축제 처음 보는 새내기인데 혹시 간단한 소개랑 축제 진행 내용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우리 모든 삼육대학교 학우분들께서 모여서 서로 즐기는 축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총학생회에서는 이 첨보축전을 대체할 온라인 문화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문화행사의 이름은 ASAP입니다. 10월 6일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점점점 학우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캠퍼스 라이프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제일 추진하고 싶은 프로젝트는? 저는 아무래도 축제랑 체육대회랑 사랑나눔 주간, 이 세 가지가 가장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세 가지는 학우분들께서 이제 직접 학교에 오셔서 솔로몬 광장에서 뭐 부스도 진행해보고 직접 만나서 즐겨야 되는 그런 행사인데, 그런 거를 제대로 진행을 못해서 저희 총학생회에서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수럽 기자단 분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코로나 중에 회장이 되어서 아쉬운 점은?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지속될지 몰랐지만 총학생회가 직접적으로 학우분들을 만날 수 없고 이제 학우분들이 학교 캠퍼스에 계시는 모습을 못 본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두유분께서 장기 자랑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특별한 장기가 없어서 이번에 문화행사 이름이 ASAP이니까 스테이시의 ASAP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ASAP. 너무 창피하네요. 죄송합니다. 질문들 말고도 더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말고도 뭐 등록금 문제나 코로나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을 주셨지만, 저희 총학생회에서는 꾸준히 학교와 논의 중에 있고 학우분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하고 듣고 있는 중이니까 한번 믿어주시고 좀 기다려주시면은 좋은 결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질의응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